야, 저게 보이냐? 네가 뭐 매눈이야? 몽골 사람이냐? 저게 보이게? 어? 근데 여기 왜 왔어? 야, 비설지 사람들 말이야. 목걸이에 파란 줄을 달고 다녀. 그것만 찾으면 돼. 여자들만? 남자들은 말이야. 어?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입 바른 소리를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모성애에다 좀 호소를 좀 하자고. 와, 진짜 쌍팔년도 스타일이다. 그럼 뭐 뭘로 해 그러면? 그러게, 지금 무조건 먹히겠어? 해봐, 일단 해보고. 근데 파란... 저게 까만색이야, 파란색이야. 나 왜 이래, 눈이. 남... 저... 볼... 남... 검정. 저게 무슨 검정이야? 아, 파란색이냐? 파란색. 왜 보라색처럼 보여, 나도. 아, 야, 따라. 고기가 육즙이 장난. 여기 여자 손님들이 왜 많이 오는지 내가 이유를 알 것 같아. 여기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너 꼭 이걸 여기서 먹어야 돼? 어? 야, 좀 이따 순대국 먹으러 가겠잖아. 잠복근무의 원칙이 있어. 절대 분위기에 튀면 안 돼. 난 이 분위기에 어울리는 이거 스테이크를 먹는 것뿐이야. 뭐 형이 이런 거 사줘나 봤어? 그나저나 이거 누구를 어떻게 설득해서 데려갈 거야? 아, 몰라. 얼른 찾아봐. 형 오른쪽에 저 빨간 옷 입은 여자 있지? 외투도 되게 명품 같고 저 클러치 저걸 요즘에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. 비싼 거야 저거. 네가 어떻게 알아? 아이, 다 고치잖아. 야,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다른 사람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거보다도 자기 입에 들어갈 스테이크 한 점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. 너가 아주 대체 딱 맞다 너하고. 아웃이다 아웃. 저희 여자 세 명 중에서 가운데 보라색 옷 입고 핸드폰 찍고 하는 여자이지. 아, 통화하는데 웨이터랑 이렇게 부딪히니까 승질을 내더라고. 색채 심리학으로 볼 때 보라색이 뭐냐? 어? 나르시즘이다, 나르시즘. 나르시즘 뭔지 알지? 나밖에 모른다 이거야. 아웃이다, 아웃. 두 어떠냐? 담요도 없고? 응. 손에다 뭘 자꾸 발라? 밥 먹다 말고? 왜 발라? 배를 왜 만져? 임신했나? 나도 왔다. 저 여자분이 화장실 갔는데 형이 왜 따라가? 야, 화장실이 뭐야? 어? 몸과 마음을 이렇게 다 내려놓는 데 아니야? 그럼 당연히 가야지. 내려놔야